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의 이문 1구역, 3구역, 4구역, 휘경 3구역과 함께 가장 관심을 받는 장인 뉴타운의 청약일정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은 서로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장인 뉴타운의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 그리고 미래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 모두 대단지이면서 동시에 서울 동북부의 대표 뉴타운의 완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문휘경 뉴타운 관련한 정보는 제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장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규모부터 보면 장인 뉴타운은 장이 4구역, 장이 10구역, 장이 6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이 1구역, 5구역, 7구역은 입주가 끝났고 이제 장인 뉴타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장이 4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이르면 올해 청약을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이 4구역은 브랜드가 자이입니다. 총 2840세대의 대단지이면서 이 중에 1353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가장 높은 층은 31층이고 아파트 동수만 31개동입니다. 이 동네 대장 아파트로 우뚝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호선 돌고 지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초역세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단지의 끝부분, 아파트 단지 끝부분에 있는 분들은 돌고 지역까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광운대역에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역까지 세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해집니다.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황금라인으로 강남까지 진출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활권으로는 석계역 주변과 광운대역 주변의 이마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계동의 학원과 여기 굉장히 유명한데 가까운 편이라서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되는 지역입니다. 옆에 있는 장이 10구역 그리고 장이 6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청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이 10구역은 대우건설이고 총 2004세대 그 중에 1175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합의금 500억에 합의를 한 걸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끝났으니까 진행 상황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이 500억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일반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500억을 일반 분양 물량 1175세대로 한번 나눠보면 한 세대당 4200만원의 분양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건 그냥 말 그대로 단순 계산일 뿐 이 500억을 사업비에 어떻게 녹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돼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오길 기대합니다. 이곳에 살짝 단점이다라고 한번 짚어보면 약간은 언덕입니다. 메인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살짝 오르막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6구역은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총 1637세대, 그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760세대입니다. 가장 높은 층은 33층으로 석계역의 더블 역세권 수혜를 그대로 받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우이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솔직히 여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잘 정비된 곳은 아니니까 아름다운 산책로는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의외로 이 지역에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여기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땅의 모양새입니다. 여기가 단지가 평지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설계하기에 다소 난감한 그런 모양의 단지 형태입니다. 길쭉하면서 약간은 삼각형이라서 단지 배치 구성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파트 설계가 어려우면 뭐가 문제냐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억지로 세대수를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 평면도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집의 구조가 살짝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뭐 잘 헤쳐나가리라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여기는 기회의 땅이 맞는가입니다. 4구역의 일반 분양 물량이 1353세대로
뭐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물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문 1구역과 더불어서 많은 물량이 터지면서 경쟁률이 다소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곳은 송파구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뭐 강동구의 길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서초구 DH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 포레스트 자이, 마포구의 마포더 클래식 공덕일 재건축, 이런 청약자들과는 겹치는 면이 적습니다. 수요층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당첨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보면 됩니다. 여긴 경쟁자들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은 어찌 보면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에서 10억 이하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 하반기에는 이문 1구역, 장인 4구역, 그리고 또 하나 중랑구에 있는 중화 롯데캐슬 SK뷰 이렇게 3파전이 되고 이쪽 동네를 잘 알거나 기존 생활권이 이 동네이신 분들끼리 어쩌면 집안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정말 기회의 땅인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상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원에 가까운 8억 원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냥 제 맘대로 예상해 본 겁니다. 어떻게든 9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서 9억 원을 꽉 채울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 이것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대략 9억 원이라고 기준을 세우고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이 1구역이었던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 2019년에 입주했고 지금 현재 84제곱미터 매매 호가의 최저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한때 13억까지 실거래가를 찍었던 곳인데 그에 비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현재 빠져서 물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이 5구역이었던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는 2020년 입주했고 매매 호가 최저가는 10억 4천만 원으로 여기 금액은 비슷합니다. 장이 7구역 꿈의 숲 아이파크 2020년이고 최저가는 11억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최저가 호가입니다. 장이 4구역이 당연히 가치는 여기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84제곱미터를 9억에 가까운 8억 원대 이렇게 분양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도 뭐 예외 없습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 20, 30%가 떨어진 그런 호가가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그게 바닥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즉 만약 금리가 안정권에서 안착을 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집 좀 사볼까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되려면 최하 지금부터 1년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1, 2년 사이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주변 84제곱미터는 10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그럴 거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고 뭐 많이 몰리는 그런 좋은 단지라고 해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자기 질문을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이문 1구역, 장이 4구역, 중화 롯데캐슬, SK뷰 이렇게 세 군데를 노리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시면서 동시에 공공분양에도 관심을 가지길 저는 얘기합니다. 하남 교산, 그리고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핵심 입지 중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일단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어떻게든 청약을 신청을 해서 당첨을 한번 노려보고 여기에 당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어디든 청약을 또 진행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데 이게 시기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2월 달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좀 대량으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이 4구역, 이문 1구역, 장점 최종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초역세권이다. GTX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지역 최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둘다 공통사항이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문 1구역도 단지 주변으로 편도 2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주를 안 해서 뭐이 동네 차량 통행이 버틸만 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문 1구역, 3구역, 그리고 이문 4구역까지 휘경 3구역까지 다 입주를 마친다면 청량리로 나가는 방향이 교통 지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청량리 방향은 낮에도 뭐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장애 4구역도 동부간선도로로 빠지는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교통 혼잡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실 서울은 어디나 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지역인 건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곳은 미리미리 실제 임장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또 하나 평면도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도 뭐한 20년, 20, 30년 전에는 투베이가 유행했었고 한 십몇 년 전에는 쓰리베이, 또몇년 전부터는 포베이가 유행 중입니다. 거기다가 알파룸이 없는 30평대는 요즘에는 좀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만 되는 곳들은 최신 유행하는 평면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스타일이 좀 구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면도를 바꿔버리면 전체 세대수가 틀어지고 단지도 바뀌고 건축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 일정이 한 2년 정도는 더 늦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통과한 설계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따로 평면도만 떼내서 분석을 해서 업로드 하겠지만 제가 지금 미리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놓고 여기 구조 뭐 개판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